지방자치단체 고위공무원이 퇴직한 뒤 지자체 산하기관으로 취업하는 사례, 문제될 건 없다지만 그때마다 논란을 빚기도 합니다. 구미시도 마찬가지인데 다음 주 예정된 구미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은희 의원은 임시회 첫날 5분 발언에서 이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퇴직 공무원이 전관 예우 낙하산 인사로 지역 산하기관에 취업할 경우 산하기관 내부 직원의 승진 기회 박탈과 해당 분야 전문성 부족이 우려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산하기관의 기관장이나 고위직에 선배 공무원이 임명되면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후배 공무원들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선배 공무원이 위탁 기관에 채용이 되어가면 후배 공무원이 그 기관의 감시 감독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추 의원은 그러면서 퇴직 공직자 인사 제도와 관련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보다 많은 외부 전문가들이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고 기간과 창구를 확대하고 관련법에 따라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추 의원 주장을 모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시청 국과장급은 이미 능력과 리더십 등 자질을 인정받은 것이기에 조직 장악력과 지역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특정 분야 전문가보다 나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산하기관의 행정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고 대기업 임원 출신이나 전문직의 경우 수억 원을 보장해도 섭외가 쉽지 않은 현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을 올수록 그 정도 식견과 경륜과 그 경험을 가진 분들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고위공직을 지내신 분을 활용하는 것이 상당한 대덕이라고 보고요. 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서 획기적인 그 변화라든지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만. 한편 구미시의회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구미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지연 의원을 위원장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HCN 뉴스 김태영입니다. 핫 컨텐츠 앤 뉴스 HCN